선수들끼리 이제 또 진짜 눈빛으로도 이제 신경전이 많이 있거든요. 네, 그런데 저는 근데 거기에는 최대한 휩쓸리지 않으려고 해요. 최대한 무시하고 그냥 제 자신의 생각대로만 예, 그냥 제 생각으로만 하자라고 저는 많이 최면을 거는 편입니다. 드론레이싱을 손가락으로 이제 경쟁하는 거다 보니까 네, 손가락이 빠른 애들이 가장 많이 네, 어쩔 수 없이 치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이 네, 좀 굳어져가지고 네, 뒤에 밑에 있던 애들한테 네, 어쩔 수 없이 치일 수 있더라고요. 저는 강창현 선수를 이기고 싶고, 그리고 강창현 선수가 제 롤모델이기도 해서 같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싶어요. 자, 1차트 1차트 2차트 아, 추가되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힘들어요.